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던져준 정글 속 세계유산 에잔타 케이브스. 세계유산으로서의 아잔타 석굴. 이 불교 석굴 승원은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아우랑가바드 근방에 있다. 내가 인도에 갔을 때 가장 많은 영감을 준 문화유산이었다. 우리나라의 불교유산에 남아있는 다양한 모티브들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흥미롭고 매력적인 유적이다. 기원전 2세기 1세기경 초기 불교 시대에 조성되었다가 5세기 6세기 왓카타카 왕조 구파 시대 그 후원하에 30여 개의 크고 작은 석굴들이 더 조성되고 내부에는 화려한 조각과 벽화로 장식되었다. 이들 석굴들은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며 이때 제작된 아잔타 벽화와 조각은 당시 다른 지역의 종교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잔타의 예술가와 장인들의 명성이 알려졌을 것이며 다른 지역 왕조들이 앞다투어 이들을 초대했을 것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문화유산 등재의 6가지 가치 중 무려 4개에 해당됨을 인정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아잔타는 독특한 예술적 성취이다. 그냥 딱 봐도 걸작이라는 소리다. 기준 2. 아잔타 양식은 인도와 다른 곳, 특히 자바까지 널리 퍼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영향은 자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불교 사원에서 보이는 다양한 모티브에도 아잔타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왜 아니겠는가? 불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엄연히 외래 종교였고 그 종주국은 인도였는데 물론 실견하기 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직접 살펴보니 아아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인다. 기준 3. 인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두 순간과 일치하는 두 집단의 기념물이 있는 석굴의 총체는 인도 예술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 굽타 왕조와 이어진 왕조에서 불교 사회, 지적이고 종교적인 공간, 학교와 만남의 공간 등으로 기능한 역할을 설명해주는 뛰어난 증거이다. 쉽게 말해 석굴이 조성되었던 시기에 풍부한 고고학적 유산을 품고 있는 유적이라는 소리다. 기준 6. 아잔타는 기나긴 인도 불교 사회 흔적들이 남아있다. 즉 불교의 초기부터 쇠퇴까지 천년 이상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소리다. 인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두 순간과 일치하는 두 집단의 기념물이 있는 석굴의 앙상블은 인도 예술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 굽타 왕조와 다음 왕조에 걸쳐 불교계, 지성과 종교적 수혜, 학교와 만남의 공간으로 기능했던 결정적 역할을 설명하는 빼어난 증거이다. 석굴은 사이아들이 구릉지대의 숲속 산골짜기에서 데칸 고원의 화산 용암이 흘러내려와 깎인 지역에 있으며 아름다운 산림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부처의 일생을 묘사한 조각과 조각상을 포함한 뛰어난 석굴은 고전 인도 예술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굽이쳐 흐르는 와고라 강 위로 솟아오른 절벽의 측면을 깎아 만든 석굴 30개로 구성되는 아잔타 석굴은 기원전 200년부터 개굴 작업을 시작했지만 엘로라 석굴에 밀려서 서기 650년에 작업이 중단되었다. 석굴 사원 5개와 석굴 수도원 24개는 수도사와 장인 200여 명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아잔타 석굴은 잊혀갔으나 1819년 호랑이를 사냥하던 영국인이 다시 발견한 것이다. 우리로 치자면 절의 금당이 해당하는 대형탑이 안치된 차이티아 케이지에 는 말발굽 모양으로 솟은 출입구를 지나 암벽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평면도는 바실리카 양식을 재현하였다. 잔교 비에어는 기념물 뒤에서 의식의 절차상 걸어다니게 하려고 중심 축과 맞닿은 통로 쪽으로부터 중앙회랑 프린스퍼 네이블 분리하였다. 석굴 건축물은 목조 건축 양식에서 보이는 요소와 형태를 세밀하게 재현하였는데 이런 세밀한 요소는 우리나라의 불교 건축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석굴의 또 다른 형태는 굽타 왕조와 굽타 이후 왕조 시기인 5세기와 6세기경에 만들어졌다. 이전의 양식을 다시 사용하였지만 건축 방식은 훨씬 다양해지고 폭넓은 양식을 채택하였다. 장식은 다양한 조각품을 통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인간으로서의 부처가 표현되었는데 석굴의 정면과 내부에 잘 나타나 있다. 다양한 감성을 표현한 벽화는 아잔타의 가장 뛰어난 예술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굽타 왕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잔타의 예술은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유연한 형태와 고전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채색한 조각상들로 장식되었다. 굽타 왕조와 후대 왕조 방식의 예술적 업적 가운데 장식의 세련된 색감, 탄탄한 구성, 여인상에 놀랄만한 아름다움이 아잔타 벽화에 잘 나타남으로써 인류 회화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참고자료 유네스코와 유산, 아잔타 홈페이지. 아잔타 석굴의 안내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잔타에 있는 30개의 암석 동굴은 와고라, 강변의 탁 트인 말굽 모양의 협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의 초기 소승불교 단계, 그리고 5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후기 대승불교 단계를 보여줍니다. 초기 불교 건축,
벽화 및 조각의 가장 훌륭한 사례로 이 동굴들은 사원, 수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잔타의 장엄한 벽화는 한 번, 두 번, 아홉 번, 열 번, 열여섯 번 그리고 열일곱 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벽화에는 부처의 삶에 관한 에피소드와 부처의 삶과 불교설어인 자카타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동굴의 내외부에는 부처가 훌륭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조각은 26번 동굴로서 환생의 순환에서 궁극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부처님의 대승열반을 묘사한 것으로 경외감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타이트야와 비아라, 금당과 강다. 타이트야는 굴 내부에 두 줄로 커다란 돌기둥과 회랑이 있고 그 안쪽에 스투파 혹은 불상을 모신 사원이다. 비아라는 승려들의 참선 공간으로 돌로 만들어진 가구가 비치되어 있고 설법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가람 배치로 보자면 차이트야는 금당, 비아라는 강당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참고 위키나무. 왜 인도인들은 석굴을 이용하였을까? 인도의 티크 원목은 매우 강한 건축 자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라면 수백 년도 거뜬히 서 있을 이 강한 목재로 지은 건물은 인도의 오랜 우기 앞에서는 약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여기저기를 떠돌던 출가승들에게도 오랜 비는 우선 피하고 볼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피하고 수행해 전념하기 위해 바위 인신처나 동굴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수행자들을 위한 작은 인공석굴들이 조성되었습니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탑들이 인도 전역에 조성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목조사원들이 만들어졌으나 잦은 보수공사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바위를 깎아 영구적인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에서 거대 인공석굴들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조상들의 무덤을 거대한 바위로 조성했던 터라 바위를 다루는 기술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위에 거대한 건물을 조각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프로젝트였습니다. 우선 기존 목조 건물을 그대로 모방하는 방법으로 석굴이 조성되었습니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목조 건물의 흔적이 사라지고 인도적 석굴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잔타 유적은 목조 건물을 닮은 초기의 석굴과 절정에 달한 후기의 석굴이 함께 있는 귀중한 유적입니다. 아잔타의 프레스코 회와 아잔타 석굴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굽타 시대의 프레스코화이다. 쿠샨 왕조 시대에 지금의 파키스탄 북부에서 생성된 간다라 양식은 굽타 왕조를 거치며 인도화되었다. 굽타 양식이라 부르는데 아잔타가 대표적인 유적이다. 석고 위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는 주로 5세기경에 조성되었는데 그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특히 부처를 묘사한 벽화는 광채가 나는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 노란색과 녹색을 섞거나 번갈아 사용하였는데 2000년이 넘는 세월에도 그 영롱한 색감이 살아있어 찬사를 자아내게 한다. 굽타 왕조 시대의 인도는 평화가 지속되고 경제가 발전하여 예술이 발달하였는데 그 진수가 아잔타에 구현된 것이다. 한편 발견 당시에는 아름다운 벽화들이 수북히 쌓인 먼지의 보호를 받아 선명한 색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 당국이 보존 처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먼지를 제거하였더니 색채도 함께 희미해져 버렸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는 유물을 보존 처리한다며 훼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고 위키나무. 슬기로운 아잔타 석굴 답사 방법. 많은 관광객이 유적 출입소를 지나 한 번 석굴에서 순서대로 마지막 석굴까지 관람한 뒤 지친 나머지 전망대에 오르지 않고 그냥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잔타 관람은 전망대에서 시작해서 석굴을 역순으로 관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잔타는 건기와 우기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아잔타는 석굴 위로 떨어지는 폭포들로 장관을 이룹니다. 아잔타 석굴 앞 협곡을 흐르는 강은 호랑이란 뜻을 가진 외고라 강입니다. 최근까지 종종 호랑이가 출몰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1819년 4월 28일 한 마리의 호랑이가 지금 전망대가 설치된 위치에 서서 사냥감을 찾던 사냥꾼들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마침 10번 석굴로 달아난 호랑이를 쫓던 중 수백 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아잔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동굴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한번굴 안뜰과 베란다입니다. 안뜰 오른쪽에 신발과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아잔타 사원의 석굴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굴이 워낙 많아 신고 벗기 편한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가시면 좋습니다. 다주시 골입니다. 내부에는 20개의 돌기둥이 받치고 있는 홀이 있으며 기둥 뒤 벽화에는 부처님 삶과 관련된 자타카 설어를 담고 있습니다. 정소입니다. 철법 자세를 취하는 석가모니상 밑에는 석가모니가 오인의 제자에게 처음으로 설교한 곳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청소 입구 천장의 예식 텐트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그늘막을 이미지화하여 동굴 내부에 맞게 벽화로 그려졌습니다. 우리 예절에도 예식 텐트 같은 시설이 있는데요. 바로 닷집입니다. 집안에 지붕이 필요한 이유는 없지만 옛 사찰에 가면 닷집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 기원에 대해 항상 궁금했는데
인도에서 이런 모습을 만났네요. 두 번굴. 대승불교 수도원으로 크기는 장폭 35.7m, 단폭 21.6m입니다. 아잔타에서 가장 좋은 동굴 중 하나라고 하네요.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조성되었습니다. 입구 쪽의 공간인 베란다, 기둥이 많은 다주식홀, 대기실, 두 개의 작은 사당이 있는 성소, 예배당 및 수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의 요정과 보살이 있는 성소에 모셔져 있습니다. 거대한 기둥과 문틀은 정교하게 조각된 디자인과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칠해진 그림은 홀, 대기실, 베란다 및 예배당의 천장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그림에는 밝기와 광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대비되는 색상으로 그려진 훌륭한 원형이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청소와 작은 방의 벽은 수많은 부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홀의 벽에는 자타카로 알려진 부처님의 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진 속 공간은 수도승들이 사용했던 수도실입니다. 천장을 보시면 정지차 형태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문양은 인도의 목조 건축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절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우물천장이라고 부르죠. 홀에서 가운데를 바라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양쪽에는 두 개의 작은 사당이 있는데 성소의 서쪽에 있는 작은 사원에는 번영의 신인 샹크니디, 팟메니디의 형상이 있고 동쪽 사원에는 어머니의 상징인 헤레틱 팬체가 형상이 있습니다. 세 번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작은 비아라입니다. 네 번굴. 네 번 석굴은 아잔타 석굴 중 최대 규모의 비아라 석굴입니다. 비아라 석굴은 중정 공간을 중심으로 승려들이 수행을 할 때 거처로 사용하는 작은 방들을 돌아가며 배치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절에서 보자면 강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굴로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굴. 다섯 번굴 앞에서 본 전경입니다. 다섯 번굴은 아잔타의 석굴 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사포질로 가공된 오른쪽 기둥과 끌자국이 남아있는 왼쪽 기둥을 비교해보며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옛 건축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지를 설명해주는 공간이니까요. 여섯 번굴. 여섯 번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아라에는 벽화가 가득합니다. 여섯 번 성소는 스투파 안에 석가모니를 보여주면서 스투파가 곧 부처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은 스투파고 반은 석가모니인 모습인데 스투파의 반면이 광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스투파는 우리나라에서는 탑이 되는데요. 즉 탑은 부처, 탑은 석가모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탑은 다른 의미의 탑도 많죠. 승탑처럼 부처님이 아닌 스님들을 모시는 탑도 있고 그냥 돌을 쌓아놓고 탑이라고 부르는 데도 많으니까요. 여하간 여섯 번굴의 스투파는 사자상이 받쳐주고 있으며 성소 입구는 아름다운 기둥으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일곱 번굴. 일곱 번굴의 테라스는 아잔타의 다른 굴들과는 달리 각각 두 개의 기둥을 세운 후 돌출시켜 테라스를 조성하였습니다. 가운데에 큰 부처가 있는 성소 앞 전실에는 다양한 손 모양과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부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덟 번굴은 현재 휴식 공간과 안내시설로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음수대도 있고요. 가마꾼들이 대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홉 번굴. 이 동굴은 기원전 1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승불교에 속하는 가장 오래된 사원이고 평면상 직사각형이지만 배치는 반원형입니다. 균형 잡힌 정면을 가진 사원은 반원형의 본당, 후진과 23개의 열주로 나뉘어져 있는 통로로 구분됩니다. 본당과 후진의 아치형 천장은 본래 남은 목재들보와 석가래로 보강되었습니다. 후진의 중앙에는 높은 원기둥, 기반의 평평한 구형 스투파가 있습니다. 정면의 벽은 아름다운 사원의 창문과 부처님의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기원전 1세기 후반과 서기 5세기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두 겹의 벽화가 있습니다. 기둥과 천장은 부처님과 꽃장식이 그려져 있고 벽은 부처님의 형상, 신도 집단, 스투파를 향한 신도들의 행렬 등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굴 외부의 모습입니다. 열 번굴. 열번 동굴은 소승불교에 속하는 아잔타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입니다. 고고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 동굴은 기원전 2세기경에 조성되었습니다. 사원은 39개 기둥으로 이루어진 열주 옆으로 두 개의 측랑이 있는 본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당에는 예식 텐트도 새겨져 있습니다. 정면에 있는 스투파는 아잔타에서 가장 크며 반구형입니다. 이 동굴의 중요성은 인도 회화의 초기 표본을 보존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림은 두 개의 다른 기간에 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서기 4세기로 추정됩니다. 팔각형 기둥, 천장과 벽은 자타카를 주제로 벽화가 칠해져 있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11번굴, 석굴 뒤편의 스투파는 6번굴처럼 부처와 스투파가 같은 의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번굴, 비아라 석굴이라서 석불이 없고 승려들의 침방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13번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못 들어갑니다. 14번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5번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6번굴. 16번굴은 아잔타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수도원이며 부처의 삶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베란다의 벽에서 발견된 뒷문에는 바카타카 왕 하리세나의 성직자 바라아데바가 서기 5세기 후반에 이 동굴을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6번굴은 베란다, 본당, 성소, 예배당 및 수도실로 구성됩니다. 홀 가운데 성소가 있으며 양쪽에는 예배당 및 수도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순회하며 설법 자세로 사자좌에 앉아있는 부처를 모십니다. 부처 옆에는 총체를 들고 있는 보살과 화환을 들고 있는 천상의 요정이 있습니다. 기둥은 길고 어떠한 조각도 없지만 원래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타카로 알려진 부처의 삶을 표현한 그림은 예술적이고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천장은 꽃, 동물 및 기하학적인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전체 천장은 펄럭이는 캐노피의 인상을 줍니다. 공주의 죽음, 아시타의 예언, 난다의 변환, 마야의 꿈, 스라바스티의 기적과 수자타 공양 등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보 형태를 바치고 있는 조각은 불교를 지키는 수호신 야차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강화의 전등사 대웅전 나부상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제작한 목수의 부인이라는 둥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절은 종교 건축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종교와 관련된 양식을 반영했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기원을 찾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차상은 우리 절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상상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17번굴, 홀의 천장, 기둥, 성소 주변에 벽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9번굴, 아잔타 석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19번 굴은 입구부터 다양한 불상과 아름답고 웅장한 조각으로 조각가들의 보물상자라고 불립니다. 원형 구조의 천장 아래 3층의 스투파와 부처상이 같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처가 없는 스투파였으나 5세기 이후 부처와 스투파를 결합하여 조성했다고 합니다. 20번굴, 21번굴. 21번굴은 서기 6세기에 발견된 높은 수준의 아름다운 수도원입니다. 기둥이 있는 베란다, 대기실 있는 성소 및 수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의 거대한 기둥이 꽃, 동물, 천체 모형과 숭배자 등으로 매우 자세하게 새겨진 홀의 지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틀과 창틀에도 아름다운 문양과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설법 자세의 부처가 앉아있고 옆에는 총체를 들고 있는 보살과 천상의 인물이 있습니다. 회중을 설법하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묘사한 벽화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22번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비공개입니다.
증후세번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증후세번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미완성굴입니다. 26번굴에는 7m 길이의 대승 열반이 있는데 인도에서 가장 큰 화불로 완전한 열반의 부처를 보여주고 위아래로 열반을 지켜보는 수행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잔타 석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